산화환원 반응. 자,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만 하다 말할게요. 산화환원 반응. 산화. 산소를 얻어. 얻는 거는 산화. 잃는 거는 환원이네요. 물질이 산소를. 구리를 가열하면 산소와 반응해서,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된다. 그죠?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를 잃는다. 잃겠지. 산소랑 분리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이게 환원이에요. 산소를 잃는 게 반원, 산소를 이렇게 얻는 게 산화. 자,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볼게요.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은 항상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과학 공부할 때는 동시에 일어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한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는다. 드라이 아이스 속의 연소 반응. 드라이 아이스 속에 마그네슘을 놓고 불을 붙이면 마그네슘과 이산화탄소의 산소가 결합해서 흰색의 산화 마그네슘이 돼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고 검은색의 뭐로 돼? 탄소로 돼요. 여기 있는 산소를 잃고 탄소로 되고 이 산소가 그지? 일로 가서 붙었어요. 산화된 거예요. 드라이아이스 마그네슘이에요.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여기에는 산화 마그네슘하고 탄소 가루가 두 개가 여기 남은 거예요. 산화제, 환원제 볼게요.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환원시키는 거는 환원제인데 환원하려면 자기는 산화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아까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봤던 산화에 있었던 산화구리네요. 그죠? 처음에 여기에 있었던 거 산화구리네요. 산화구리에다가 그죠? 탄소네요. 탄소. 그죠? 그랬더니 뭐예요? 산소를 갖다가 얘는 잃었어요. 산소를 잃는 게 뭐라고 했어요? 환원이라고 그랬지. 이 과정을 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소를 얻는 거를 산화라고 그랬어요. 얘를 환원시키는 애를 뭐라고 그런다고? 환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원제. 자, 산화구리가 탄소를 얘로 산화시켰어요. 뭐예요? 얘는 산화제가 되는 거고, 탄소가 얘로 환원시켰기 때문에 얘는 환원제가 되는 거예요. 환원제. 아, 각각 산화시키는 산화가 됐잖아요. 얘는 환원제. 환원을 시킨 애는 산화제가 되는 거. 말이 어렵다. 그죠? 탐구 하나만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열 전 구리 가루의 색깔을 볼 거예요. 구리 가루를 요 사기로 된 건가 보죠? 도가니라고 그래요. 도가니. 구리 가루를 도가니에 5g을 넣어요. 충분히 가열해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끄고 완전히 식힌 후 생성된 물질의 색깔을 볼 거예요. 결과 정리. 가열 전 구리 가루 색은 붉은색이었는데 가열 후에는 검은색으로 됐어. 왜?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도가니 속에 물질의 총 질량은 증가한대요. 얘가 더 붙었잖아. 공기 중에 있던 애니까. 산화구리와 수세가을 볼게요. 실험 1에서 생성된 물질, 아, 그 산화구리가 6g인가 보다. 그지? 5g 했는데 6g 됐나 보다. 얘랑 숯가루 1g을 섞어서 시험관 안에 넣었어요. 그죠?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가열해요. 무슨 기체가 나온다라는 거네. 석회수 넣으니까 이산화탄소의 반응을, 그지? 있냐 없냐 보려고 그러는 거네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끄고 완전히 식힌 후 시험관 속에 생성된 물질의 요거 일단 색깔을 볼 거야. 일단 석회수가 뿌옇게 된대요. 또 시험관 속의 생성 물질이 시험관 속의 생성 물질은 붉은색이 됐대요. 아까 검은색이었는데 그지? 붉은색이 되고 석회수가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되고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고 구리로 되었어요. 시험관 속 물질의 질량은 감소한대요. 왜? 탄소랑 반응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니까.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